뒤틀린 치아. 뒤틀린 치아까지. 아니, 멘탈. 근데 어릴 때 치아 뽑을 때 실로 뽑잖아. 그렇지. 야구. 반대. 아, 거꾸로 떨어졌습니다. 거꾸로. 제가 알죠. 거꾸로. 자존심. 저러다가 누구나무 선수 뽑으려고 그러나? 사실 또 이런 거에 재석이 형님이 욕심이 있어요. 아, 나 있어, 있어. 굉장히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. 아까 연습 때 잘 안 되니까 진짜 속상해하시죠. 네. 형도 먼저 되게 싫어하잖아. 120이에요, 100. 와, 싫어! 괜찮아? 잠깐만, 아니 근데 저기 쓰러지는 거 아니야?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좀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. 무슨 소리야, 저럴 때 한 게 얼만데 지금. 120까지 올라갔답니다. 120까지 올라갔다. 아까 연습 때 너무 못해가지고. 솔직히 진주가 잡아볼만 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. 예. 자, 첫 발! 어, 어디 맞추지? 뒤틀린 치아. 뒤틀린 치아까지. 아니, 멘탈. 평정심 유지하세요. 평정심. 어짜! 네. 네. 좋아요. 좋습니다. 규칙이 궁금해서 그런데 그 치아로 당겨서 쏠 수도 있어요? 아, 제한은 없습니다. 네. 그럼 형 치아 써요.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 제한 없대 형. 혹시 몰라시죠? 형 기타도 이빨로 치잖아. 자, 평평한 관역판 뒤틀린 치아, 치아에 걸었습니다. 오, 그래도 좋았어. 6점. 아, 지금 뒤틀린 치아만 아니었어도 한 2점 땡길 수 있었는데. 유재석, 당김. 근데 어릴 때 치아 뽑을 때 실로 뽑잖아. 그렇지. 야구. 9점. 뜨지 마. 거품이야, 거품. 사실 재석이 형 힙도 만만치 않죠.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지만. 맞아요. 네. 저게 이제 할아버지 직전의 엉덩이. 큰아버지의 엉덩이. 여기 할아버지 두 분이시네. 네. 저 엉덩이 분명히 움찔움찔할 겁니다. 키 컸습니다. 야. 네, 세 번째 발. 오! 아쉽네요. 아, 아쉽네요. 아, 어디. 연습해보고. 아, 그죠. 아, 제가 근데 제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데 이런 멘탈을 제가 평정심. 이겨내고 평정심을 이겨내고. 아, 확실히. 아, 좀 어땠습니까? 괜히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세요. 역시 리더인 것 같습니다. 아, 괜찮았죠? 네, 안정력이었습니다. 멘탈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. 아, 멘탈이 좋다. 아. 저도 진짜 멘탈인데 삐뚤어진 앞니 할 때. 아, 뒤틀린 앞니.